예천군이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희망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한천교 하류 산책로 옹벽과 은풍면, 감천면, 개포면 등 8개소의 회색 담장을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벽화로 바꿨습니다. 지역 미술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갖게 돼 큰 도움이 됐으며 주민들 역시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